오늘은 발더스 게이트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이번에 네크로맨서로 할 거기 때문에 네크로맨서로 하겠습니다. 종족은 이제 다른 게임에선 엘프랑 하프엘프도 네크로맨서가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없죠, 지금 목록에. 인간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하죠. 네크로맨서. 자, 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직업들에 대한 거는 다른 영상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채널 메인에 있죠. 간략하게 네크로맨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강령술에 강하고, 환영마법을 못 씁니다. 이제, 법사는 환영마법이 가장 강력하고, 특히 투명화 같은 이제 보편화된 마법을 환영마법 쪽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걸 못 써요. 그래서 물약을 먹어서 환영마법을 써야 되죠. 그리고 뭐 이제 아이템으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2에서 하이 어빌리티가 해방이 되면은 플래네타인을 소환해서 그 녀석한테 향상된 투명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녀석을 통해서 일단은 환영은 못 쓰고요. 이제 강령술 계열이 이제 강력한 기술이 많아요, 의외로. 이제 파괴마법 같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 즉사마법도 있고요. 그런 거에 좋고, 반면 이제 네크로맨서의 매력, 디아블로2처럼 해골 소환해서 끌고 다니는 거, 여러 마리 끌고 다닐 수 있는데 딱히 강령술사라고 더 많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마법사보다는 끌고 다닐 수 있긴 한데, 이런 애들만큼 끌고 다녀요, 딱.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더 많이 끌고 다니죠. 강령술사, 자, 들어갑니다. 강령술사, 같이 가는 혼돈악. 남성 인간 강령술사, 혼돈악, 능력치. 야, 83이라고? 애처럼 이제 팔라딘처럼, 그리고 네크로맨서처럼 지혜 스탯이 높으면은 군림값이 높죠. 야, 와, 오늘 되는 날인데? 이제 법사는 전사처럼 이거에 힘 뒤에는 소수점까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18까지 찍지도 않을 거고, 90 한번 보여줘. 댓글에는 90본 사람 많다는데 난한 번도 못 봤어. 89까지 봤거든 전 최대.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나도 보고 싶어. 90이 존재한다는 거를 내 몸으로 느껴보고 싶어. 이게 테이블을 테이블탑 RPG였나? TRPG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이제 턴제 RPG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약간 그런 거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 야, 방금 87 나오지 않았나? 어우, 야, 92 봤어 나 방금. 방금 본것 같아. 92 잘못 본 건가? 아, 잘못 본것 같다. 82였겠지. 아, 82였겠지. 92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90을 본 적이 없는데 92가 있었겠어. 굴려봐, 저장. 87 나왔어. 좋아, 잘 나왔어. 야, 또잘 나왔어. 그만 나오고 90 한번 띄워줘봐. 깔끔하게. 법사라서 지능이, 아, 최저 스탯이 좀 높아야지 잘 굴러 나오는데. 얘는 충분히 높거든요. 아, 간 보지 말고 더할수 있잖아. 힘낼 수 있잖아. 보여줘. 90. 아, 89 나왔는데. 아, 사실 84 넘어가면은 딱 상관없거든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기분이죠. 조금이라도 강하면은 약간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좀 돌리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 쌀볼이야, 쌀볼이. 보리보리살 한다고. 아, 이러지 말고. 진짜 끔찍한 것 같아. 한번 좋은 거 나오면은 진짜 다시 돌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봐 줘야 돼. 20년 전 게임이라서 그런 게 없어. 잔인한 놈들. 천천히 해, 천천히 좀. 인내를 갖고 굴리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게 나올 거야. 중간에 진짜 확확 나오는데. 진짜 안 나온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멈춰주는 거 없을까? 뭐야, 왜 7의 지옥에 빠졌어? 뭐야?
용납 못하지. 89 나와. 못 참아. 89 나와. 얘기했어. 나와. 89면은 찍을 거다 찍고 힘도 18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나와. 매력은 어차피 0으로, 3으로 둘 거기 때문에. 나와. 나와. 아, 잘못 본 거지? 70이었지? 90이었을, 아, 80이었을 거야. 뒷자리가 0이라서 넘겨버렸어. 아, 80이었을 거야. 80이잖아. 그럴 리가 없어. 내 손을 못 멈추겠어. 자동으로 눌러버려. 내 눈은 인식하는데 손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천천히 가자. 이거는 내가 엄청 높은 수치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징조에서 계속 놓친 걸 거야. 나는 거르고 있는 거지. 더 강력한 걸 먹기 위해.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만든 걸까? 근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계속 굴릴 거 아니야, 사람들 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또 힘이 세도 크게 차이 없긴 한데 힘이 세면은 무게를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약간 이제 이득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굴리게 되네? 센게 최고지. 강한 것보다 좋은 게 어딨겠어. 아, 이러다 또확 들어온다고. 아, 조심해야 돼. 진정해, 손가락. 중지손으로 눌러. 이미 첫 번째 삿대질 손가락은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 계속 굴려. 이것만 한 시간 동안 굴릴 수도 있어. 어차피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풀 버전일 텐데, 알아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치 못 챘을 뿐이지, 또 90이 지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 즐기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얼마 됐다고 하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네. 물좀 마셔야지. 진정해. 86 따위에서 멈추지 마. 그 이상을 봐. 혹시나 90 넘을까봐 뒷자리 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자리 수를 보고 정하자. 89도 걸러. 9만 봐, 9만. 앞자리 9만 봐. 존재하는 거 맞냐, 90? 환상의 동물 아니야? 해태 아니야, 해태? 진정해. 계속 누르고 있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누르고 있어. 안 돼. 안 나오긴 했지만, 이게 좋은 거 나오고 그 뒤에 안 나올 것 같잖아요. 한번 그렇게 놓친 적이 있거든요? 아, 좋은 게 나왔는데, 아, 쓸까 말까 한 번만 더 돌리자고 돌렸다가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다음 걸또 눌러버리는. 아우, 씨.
뭐 하는 거야, 대체 나? 왜 그러는 거야? 몇 번씩 나올 수 있나 확인하는 건가, 지금 눈으로? 89에 40 만족해야 돼. 내가 뭔가 잘못 본것 같거든요, 지금 반대 방금? 잘못 본것 같긴 한데. 입을 닥치고 한번 해보자. 아, 90이 존재했군요. 아, 잘 봤고요. 아, 지혜는 16이면 딱 충분합니다. 매력은 어차피 혼돈하게 네크로맨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지능은 무조건 18인 게 좋고요. 건강은 주인공이고 마법사면은 16이면 충분하죠. 전사계통이 섞여 있으면은 18 이상일수록 좋고요. 이제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는 마법사여도 18인 게 좋습니다. 시체 보존률이 있기 때문에. 16일 때 죽는 거랑 18일 때 죽는 거랑 약간 다르거든요. 시체가 사라지면은 못 살리기 때문에. 주인공은 보통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16이면 적당합니다. 예, 민첩도 높은 게 좋고요. 야, 너무 아름답다, 야. 야,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말이 되냐? 18, 18, 16, 18, 16, 3. 아. 야, 이렇게 남아돌아? 아, 나 예전에 블랙핏 할때 그냥 대충 했거든요. 한 82였나? 80이었나? 막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막 갔을 때는 많이 부족했는데. 남아 돈에 남아 돌아. 18, 18, 16, 18, 16. 매력 4. 좋습니다. 확인. 된거 맞지? 아, 90 처음 봤어. 18, 18, 16, 18. 18, 18, 16, 18, 16, 4. 오! 감동이야. 아, 단검 갑시다. 네크로맨서니까. 네크로맨서는 단검이 어울리죠? 이제 뭐 네크로맨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뭐 사령술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사령술 하나 넣어야 되는데 뭐 이건 처음만 이런 거니까 상관없고요. 게임 자체에서 원래 이제 사령술 마법을 하나씩 더쓸수 있는 건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하나씩 더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정할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랄로 깁스랑 싸늘한 손길이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 넣어야 되니까 싸늘한 손길 넣읍시다. 그리고 이제 극초반 한정 최강의 스킬은 수면이라고 보는데 아 갑옷 하나 가져가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환영 마법을 못 쓰기 때문에 환영 부신도 못 쓰고 이렇게 가죠. 매직 미사일이랑 뭐 불타는 손 같은 건 차후에 나오겠습니다. 아이 석화로부터 보호가 이제 원에서 좀 좋은데 초반에 됐어 이렇게 가자. 두루마리 쓰면 되니까 이렇게 가죠. 갑옷 빼고 두개 넣었습니다. 어디 보자. 머리카락은 하얀색, 피부도 하얀색. 완전 하얀색 없니? 이게 좀 하얀가? 이게 좀 원데드 같죠? 옷은 이렇게 검은색이지. 네크로맨서는 어둠인데. 어둠의 다크 좋아요. 아 가자. 이 걸걸한 6번 목소리로. 언데드 같죠? 다른 것보다 언데드 같죠? 에 좋아요. 이번에 이제 연애 엔딩. 엔딩 후에 이제 결혼하고 여차여차 하는 엔딩 있잖아요. 발스게이트 2 DLC 이후에 그걸 볼 거기 때문에 사실 네크로맨서 핑계고 그거 보려고 킨 거거든요. 로맨스 엔딩. 그러니까 이제 네크로맨스로 가겠습니다. 맨스. 좋아 좋아. 네크로맨스. 네크로맨스 남성 인간 강령술사 혼돈학 18 18 16 18 16 4. 야, 너무 아름답다 야. 에, 이제 18 최대고 진행하다 25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어차피 그건 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됐고요. 알고 있는 마법사 주문 갑옷 수면
사나운 손길 단검 완벽하네요. 확인. 정식 규칙으로 갑니다. 요약하면은 소드 코스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나는 고아인데 과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양아버지가 고라이온이라는 사람이고요. 고라이온은 내 과거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같이 떠나야 된다고. 떠납니다. 아, 시작이구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할때 진짜 재미없다고 막 욕하면서 했었는데. 나 층층거린 거지. 단검을 두 자루 사야지 퀘스트를 깰수 있었나? 동네 사람들이랑 노가리도 까주고요. 무기 이렇게 비쌌냐? 아, 단검 두 개. 응? My hotel's as clean as an elven arse. 이거 무림매랑 그리고 어디서 탄환 네 개까지 구매. 일단은 단검 끼고 지팡이 버리고 잠깐만. 야, 맨손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네? 이제 무림매. 무림매는 사실 지금은 그 시기 하기 때문에 단검 쓰는 게 낫죠. 이건 퀘스트용이었을 겁니다, 아마. 소금이었나? 뭐 단검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법사가 생긴 놈한테 물어보고요. 여긴 이제 도서관도 있고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 줘. 그래? 이런 퀘스트 있었구나.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안날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 보자. Right, what's this, then? 아마 환영법을 못 쓰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네크로맨서가 환영법을 못 쓰는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환영법이 사실 이제 제일 사기 스킬이거든요. 투명화 같은 관련된 거. 그 좋은 스킬 안 쓰냐고 이제 욕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크로맨서가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물약으로 쓰던가, 이제 뭐, 나중에 하이 어빌리티로 플레네타인한테 걸던가 해야겠죠. 예전에 인키지터 할 때도 욕 많이 먹었었는데. 인키지터가 동료 마법도 해제를 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때 버프를 안 걸고 들어갔더니 욕을 한 바가지 내가지고 내 얼마나 열받았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좋은 저녁 되시오. 좋은 저녁을 먹여줄 생각은 없니? 5골드만 주지. 캐릭터 이름 같은 걸 뜨는 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건가? 탭키? 기도교사.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라 그랬냐? 아무튼 안쪽 마당에 있는 테스토릴에게. 그래? 그리고 이제 너 책을 가져다 달라. 이게 내가 알고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였나? 아, 이거 하면 다 보이죠? 개꿀. 볼 때마다 헷갈려. 내놔. 나한테 할말 있으니까 오래. 여기 들어가면 적이 있을 겁니다. 안녕? 도와드릴 일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지. 안 통했냐? 예스. 아주 강력하고요. 다행이야. 고울의 손. 이거 이기네? 나질줄 알았는데? 퀘스트 아이템 단검 아니었나 봐. 단검 줬어. 고울의 손으로 못 따는구만. 힘으로 따는 건데 보통 기술로 따던가. 난둘다안 되기 때문에. 너무 미개하잖아. 마법으로 따야 되는데 마법이 지금. 야야야 뭐야?
날 죽이려고 해서 누군가가 책이나 갖다 주고 봅시다. 이거 풀 버전 올라가고, 제가 어제 거를 편집 못 했거든요. 편집 못 했을 때마다 바이러스 게이트를 해서 땜빵을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좋아. 제 일행이 많으면 겸실 논아먹기 때문에 나 혼자 성장하겠습니다. 네크로맨서의 동료는, 네크로맨서의 친구는 스켈레톤이지. 내가 네크로맨서 좋아하거든요. 요즘 좀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혈액 해독제를 가져다 줘야 돼. 아, 근데 말 거는 줄 알았네. 존 달러. 나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초반? 설명이죠, 설명 중이죠. 됐고요. 왜 그래, 미친놈들아, 뭐야? 아, 주문을 시전해보라고? 나 주문 없어! 야! 뒤져, 진짜? 방금 썼다고! 6초에 한번 때립니다. 아, 나 망했는데? 나 주문 진짜 없는데 어떡하죠? 아, 나 지나간다. 어차피 때릴 생각 없지? 진심은 아니었잖아. 창고 청소하라고? 나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비기 비기 헐 허리 검 잠깐만 야 그거 말고 해독제 아이 새끼가 아 웃기지 마 퀘스트 자꾸 주지 마나 지금 뒤 존 달러 오는 거안 보여? 바쁜 사람 붙잡고 말이야. 꺼져. 존 달라! 도와줘! 감시자 도와줘! 그렇지! 존 달라 좀 패줘. 진짜 나 귀찮게 해. 이게 무슨 공포 혼돈이냐? 시작하자마자 거릴검 너나 필요한 거 없니? 세뇌 화살이 필요해 아 그래? 아 세뇌 화살을 원했어? 난검 달라고 아 저게 허례검이구나 그럼 존 달러랑 열심히 싸워 지금 날 죽이겠다고 온 세상이 다날 노리고 있는데 네, 알바 아니거든요. 도망갑시다. 저 감시자 병사들은 도와주는 게 없네요. 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친 게임. 세뇌주세요, 세뇌. 한숨만 재워줘, 소장농처럼. 그렇지. 다 뒤졌다, 이제. 가자. 딱 기다려. 6초의 시간을 줘. 좋아. 뒤진다. 내 공격 끊지 마. 타이밍 비슷한 것 봐, 때리는 거. 때려봐. 그렇지. 한방 겁나 강해. 이렇게 됐어? 잠깐만. 아, 진짜 죽어, 너? 존 달라? 잘했어, 꼬마. 잘했어.
내가 알기로 악당이면은 적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아는데 쉴 때마다 밖에서 이제 여관인데 숨줄이 됐네요. 화살 갖다 주고 악당인데 지금 너무 점잖은 데서 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악당일수록 점잖은 데서 쳐요. 꿀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데 좀 조심 떨다가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저기였나 보다. 너왜안 도와줬냐 얘? 지팡이 들고 있냐? 육척봉을 들고 있어. 아싸. 그마. 야, 싸늘한 손길 좋다. 극초반이라 엄청 좋은데? 나는 당연히 쓰레기일 줄 알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좋잖아? 성문갈림 퀘스트 거르자. 들어갔다 와. 퀘스트가 목록이 없네? 그러면은, 그건 하자. 너그 뭐냐, 암소는. 이거 하면 줄라나? 아, 해석체 받았네, 이미? 언제 받았대? 여기 가서 깨는 퀘스트는 좀 이따 하죠. 저거 하고, 그, 쥐 잡으면 되는 거야? 와, 쥐 잡을 수 있냐, 나? 잘수 있냐, 여기서? 아, 어떻게, 나 공격당하는 거는 쳐다도 안 봤으면서, 나 자는 거는 또 귀신같이 와가지고 방해하냐? 처리기가 끝났으면 좋겠어. 처리기가 있다는 거알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좋아, 잘 쉬었어. 밤이네. 이쥐 따위는 그냥 다 손으로 때려 부수면 되지. 스크립 좀 읽어보자. 나 거의 안써잘 모르거든요, 이거. 이 주문을 시전하면 푸른빛이 손을 감싸. 마법사가 근접 공격 성공시키면은 생명력이 피해를 입는다. 근데 이거 타격이 낮아가지고 이거 라운드 동안 타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아, 가자. 싸늘한 손길로 다 어루만져 주겠어. 더러운 쥐들. 때려 빨리. 하나, 둘, 셋. 때려 빨리. 하나, 둘, 셋. 그렇지. 수면. 수면하면 더잘 맞거든요. 다 수면 걸렸죠, 지금? 못 피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놈들은. 야, 6초에 한번 때리는 거 실화냐, 진짜. 이거 지속 시간이었지, 횟수가 아니라. 잠깐만요. 한 턴이네. 한 턴이 몇 라운드였지? 10라운드였나? 60초였을 거예요, 아마. 됐다. 깔끔. 자네 참고 있는 거 내가 쓰러 가겠네. 뭐, 있지도 않구만. 반지 하나 있네? 예이. 마을의 심부름꾼. 야, 마을에서 이벤트에서 레벨업 하는 거 진짜 극혐이겠다. 이제 300이야. 2205 남았어. 극혐이고요. 감시자냐? 아, 들어가 자야 되는데. 또 내가 좀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마법을 채워둬야죠. 마법사는 이제 준비하는 자 아니겠어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나 공격했던 놈들 집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아, 행복하다, 행복해, 게임이. 너희들 왜 여기서 자고 있니? 야! 아, 여기서 못 자잖아, 나. 갔다 와야 돼. 이런 게임이에요. 끔찍하죠? 극혐이죠? 일로 들어가자고? 그래도 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무려 70원이나 있기 때문에.
70원으로 뭘할수 있지? Right, what's this then? My hotel's as clean as an elven arse. Right, what's this then?쭉쭉 가자. 얘 양아빠 고라이온을 만나기 전에 만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식별 스크롤 여기다. 갖다 주면 되니? 잠깐만요. 뭔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영어로 떠. 자, 가자. 이것도 스팀 공식 한글화 게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깔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한글로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와! 악으로 붙어보면 이제 악마한테 공격 안 당하는 기술이죠. 그 쿠반의 강력한 악마 소환한 다음에 저거 쓰면 공격 안 당하는. 야, 진짜 좋은 거 좋네. 이거 좋은 거기 때문에 갖고 있겠습니다. 9점 회복이야. 내 체력 6인데. 아유, 좋아. 아이, 좋아. 빨리빨리 가자. 소꿉친구, 이모엔. 꺼져. 바쁜 사람이야. 어른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방지게 어디서 꼬꼬마가 말을 걸어. 떠나자! 나가서 칼리드와 자이에라를 만나라 라고 하죠. 일부러 밝은 시간에 나왔는데 굳이 밤이 될 때 여기서 떠들어대는 수준. 굉장히 강해 보이는 몬스터가 둘 있죠. 참고로 얘네한테 통할 겁니다. 수면. 내가 알기로 5 히트 다이스라고 하거든요. 히트 다이스 5가 안 될 걸로 알아요. 지금 공격을 받았죠, 아빠가. 아, 자식은 못 쓰는 환영 분신 썼고요. 마법 화살 썼고요. 오! 어, 번개화살. 어, 돌피부. 화염구. 여담이지만 이 녀석이 최종 보스인데 레벨이 17입니다. 17도 못 이기고 졌죠? 수준. 아, 아빠 죽었다. 부침무 돌아가. 아, 꺼지라고요. 꺼져. 어디서 이씨 뒤질라고. 사나이의 길에 소꿉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로맨스를 위해서. 재능은 이제 투에 가도 결혼을 못합니다. 약간 여동생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난 히로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연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 아빠의 유품 잘 쓰겠습니다. 어이, 개꿀. 내가 마을에서 피 터지게 번 돈을 금방 넘어버렸죠? 고맙네. 아, 근데 또 힘이 많기 때문에 잘 들고 다닙니다. 요대. 인첸트된 요대. 이동하죠. 이번에는 악당 컨셉이기 때문에 악타입 동료를. 야! 뒤져 진짜? 진심이야? 나 체력이 너무 낮아서 그냥 써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때려봐. 칼로 잡지 않냐 이거? 극초반인데? 이 법사는 2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 능력. 아, 야. 잠깐만, 야. 이거 잡는데 이걸 쓴다고? 와, 이거는 좀 너무 에반데요. 늑대 한 마리 잡는데. 와, 마법 없어, 이제. 마법 없어. 어, 두 개 썼어, 야. 뭐야. 이렇게 약해? 몬타론과 짜르. 내가 알기로. 동료가 되는 걸로 압니다. 악당인 걸로 알아요. 너희와 같이 가겠네. 볼까? 파이터시프. 굉장히 좋은 클래스네요. 멀티클래스죠? 소금과 물인매를 사용하고요. 성향이 나올텐데. 명성은 혐오스러움. 나랑 아마 같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성향이 어디서 나오지? 기억이 안나. 내 머릿속 지우개. 아, 여깄다. 중립 악이네. 악당이죠. 너도 악일 겁니다. 혼돈 악. 나랑 같네요. 심지어 나랑 같은 네크로맨서 강릉술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템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야, 랄록의 흡수. 싸늘한 손길. 물약. 어, 고맙고. 얘네는 둘은 같이 나갈 거예요. 같이 왔기 때문에. 어, 물약 고맙고. 완전 고맙고. 가속 물약이니? 와, 이... 이건 이제 뭐 향상된 가속의 이제 상위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오래 가니까. 공격 횟수 두 배 되는 거. 이동 속도랑. 아주 강력한 거 받았습니다. 지금 지능이 18이니까 아마 강령수를 기록하면은 90% 확률로 기록될 거예요. 아, 너희 빼고 해야지. 이거 기록할 때 경험치 받기 때문에. 아, 꺼져. 한 명만 빼도. 같이 꺼지는. 친절한 모습. 다시 들어와 볼래? 능력치가 뭐였냐? 아, 건강이 너무 낮지. 14, 16, 10, 17, 16, 15. 또 은근히 세, 이렇게 보면은. 넌 좀 심하다. 너는 선 넘었다, 야. 둘 다 강한 직업이긴 한데 선 넘었어. 꺼져. 그렇지. 90%인데 안 되면 안 되지. 이것도 판매합시다, 나중에. 다 팔 거야. 고라이온 유언장 보자. 하, 이런 유언장을 보내서 미안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와, 더럽게 길게 썼죠, 유언장을. 아주 소설책을 써놨죠, 지금. 일이 틀어지면 여행자 애들에게,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정해라. 자이어와 칼리드가 프렌들리함 여관에 있을 것이야. 자네를 도울 거야. 난 너무 늙었어. 라고 합니다. 어, 꺼지시고요. 빨리 가자. 마을에 가야 돼. 안전한 곳에 가야 돼. 여기 있죠. 갑시다. 길 가던 노인이 말을 겁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냐? 우리 고라이온 아빠가 낯선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아, 꺼지시고요. 아, 진짜. 빠른 도망만이 살 길이야. 나는 이제 일반인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해. 일반인보다 약하지. 일반인 차라리 농부였으면 운동이라도 했을 텐데 얘는 운동도 안 하는 애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애거든요. 네크로맨서 갑니다. 아, 빰빰빰 빰빰빰. 어, 회복. 내가 알기로 일로 가면은 굉장히 강력한 반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반지가 있을 겁니다. 내놔봐. 이걸로 보는 거였나? 여기. 야, 진짜 깡패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숨겨놓은 것 봐. 양심 없다니까. 저게 이제 1편 초반 한정으로 최강에 맞은 걸로 알아요. 사실 뭐 최강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센 건 아니고. 나한테는 뭐 좋을 수도 있겠네. 빨리 갑시다. 내가 알기로 갑옷스킬을 이제 9시간?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9시간이 얼마나 가는 건가요? 9시간이 얼마나 가는 거지? 10턴이 1시간 아닌가? 9시간이면은 9턴 900라운드 5400초 정도 가겠지? 한 그 정도 갈 겁니다. 가져갈 게 없네. 아, 여기 정 나오는 데 아니냐? 아씨, 잠깐만 잠깐 타임 친구를 만나러 왔어.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닌 것 같구만. 경비! 그렇지! 도와주겠네, 경비. 내가 잡아야 경험치가 생긴다네. 공포 걸었어, 미친놈이. 저거는 2레벨 마법이거든요. 야, 경비를 위해서 안 썼건만 수면을 지금. 들어와. 이게 이 6초 뒤에 쓸 수 있거든요. 바로 쓰면 안 돼요, 또. 썼냐? 안 통했어. 야, 구해줘! 경험치 먹으려고 나댈 수가 없어. 아, 야, 엿먹어! 아, 공포가 잘 안 통합니다. 왜냐, 나는 네크로맨서기 때문에 공포에 강하거든요. 강령술에 강하기 때문에. 네크로맨시 잘 안 통하죠. 파밍은 내가, 사냥은 네가, 파밍은 내가. 다색분사랑 마법화살 나왔습니다. 갑옷도 나왔네요. 네크로맨스라는 자를 잡아와라. 그럼 200골드를 주겠다. 안 팔릴 것 같은데, 육축봉은. 너무 싸서. 1골드? 조피 모임. 이 돈을 내가 데려갈 거거든요? 나중에 데려가죠. 아, 잠깐만, 뭐 어쩌라고, 뭐. 칼리드 자이라 여기 있죠. 일단 한숨 때리고. 은반지, 단검, 장검, 가죽, 단궁, 뭐 이렇게. 이렇게 팔아주고요. 아, 육축 못 파네. 마법 배울 거고. 좋은 거 없니? 쓰레기죠? 아, 이거가 60%인가? 그럴 거거든요, 아마? 아, 70%인가 60%인가? 아, 원래 얼마로 배우는 거지? 원래 75면 60%인데 80, 90, 아, 70, 60%겠지? 어차피 블록이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사나 손길 받아. 아, 돈 너무 달달하다, 야. 아니요, 발더스 게이트인데 주인공이 네크로맨서입니다. 고라이온이라는 현자를 연장시키는데. 친구의 아들이다. 환영합니다. 아, 얘는 안 쓸 거니까 빨리빨리 아이템은 뺏어 버리죠. 야, 자이라 이렇게 미인인데 2로 가면은 역변하거든요. 심지어 칼리드는 2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야, 뭐야, 얘 경험치 왜 이렇게 많아. 얘는 40인데 그리고 중립, 선, 안 되지. 악당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드루이드는 성직자기 때문에. 오, 아이템 내놔. 와, 투명한 물력 있네? 안 써. 너 갖고 있어. 그냥 갖고 놀아. 죽은 친구의 자식한테 아이템 좀 줄 수 있지. 아, 투구도 못 쓰고 아주 그냥. 아, 투구도 안 팔릴 거 아니야? 겁내나. 투구 쓰고 다녀.
거짓이고요. 저 아이템. 아이템 투명한 물약은 살기 위해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아, 육초봉 바닥에 버리고. 얘 일부러 육초봉 공짜로 먹으려고 안 사가는 거 아니야? 독한 놈. 아이템 주세요. 여기도 퀘스트가 있던 걸로 아는데. 야, 오랜만에 해도 기억이 나네. 그렇게 오랜만에 한 것도 아니구나. 넌 뭐야? 오크보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군. 개 같은 거. 오, 예. Yeah. 아, 너무 신난다. 아, 이 감성이 너무 좋아. 나는 요즘 게임은 싫은데, 아, 옛날 게임 너무 좋다. 취향이 이상해졌어. 이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요즘 게임을 해야 나오는데. 아, 씨, 짜증나. 둘 다 안 팔릴 것 같고. 란드린. 아, 자기 집에 있는 거미. 그 집 아래쪽에 있는 집 얘기하는 거네. 저 나중에 깨고. 깰 수 있나 내가 저거를? 질 것 같은데. 아, 이걸 다 뒤져야 된다니. 내려가자. 내가 식별을 해서 아이템을 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마침 모아놨고. 빨리 강해지도록 하자. 저 허리띠는 뭔 능력이 있을까? 그냥 끼면 안 되나? 식별 마법은 또 없어. 알려줬으면 공짜인데 거의. 마법 좀. 석화 보호 두루마리 안 파니? 아, 비싸 너무 비싸. 100% 냉기 100% 저항. 냉기 기술 쓰는 놈이 있어? 없잖아. 화염 피해 쓰잖아 다. 오케이. 이거 이제 1레벨 마법사 주문 수를 두 배로 늘린다. 개사기. 지금 1레벨밖에 못 쓰는데. 수면 싸늘한 손길 갑옷 하나랑. 여기 수면이 제일 난 것 같은데. 아, 이거 불타는 손이었어? 레벨당 플러스 1 데미지. 수면이 좋지. 아, 씨, 뭐 어따 쓰라고 이런 걸 준 거야. 심지어 지금 기준으로 마법 화살보다 약한 것 같은데? 아, 약하진 않구나. 2레벨마다 한 개를. 아, 너무 약한데 나 지금. 아, 너무 약한데? 수면이다. 닭수면이야, 닭수면. 입구로 가서 퀘스트 받고 뭐 좀 해야겠다. 아, 석화로부터 보호가 있어야지 겸치를 쫙 빨아먹는데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솔풀인데 겸 레벨이 1이 안 오르냐? 너무한데요? 역겨운데요? 부탁한 일 해드리죠. 가자. 퀘스트가 뭐 잡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루와 몬타로. 란드린. 반지 위에서 잡고 와서 먹는 거였나?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갑옷 쓰고.
좋아. 이걸로 방어력이 미늘갑주 입은 것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헛구버린 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씨. 한 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얘 먼저. 이것이 마법사의 싸움이다. 아하우. 한번 더. 아하우, 야, 냉기피 왜 이렇게 쎄? 1에서 8, 8면체 주사위 한번 굴리는 거였나? 겁나 쎄다. 야, 아까 그 화염손보다 센거 아니야? 야, 진짜 쎄네? 이렇게 쎘구나, 초반에. 야, 카라나. 자야죠? 자고 일어나서, 갑옷 아직 안, 다시 걸어. 와, 겁나 잘 싸우네. 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잘 싸울 거라곤. 길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아, 야, 오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망했다, 풀렸다. 아이씨. 죽어! 하나, 둘, 셋. 너무하네, 진짜. 야. 아이씨. 한 방에 죽는 건 아니잖아. 아, 진짜 양심 없네. 한 대는 버텨야지. 한대 버텼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와, 진짜 헬이네. 극헬이잖아. 야, 그래, 이게 정상이지. 와, 게임 너무 재밌다, 진짜. 지금 개꿀잼이잖아, 뭐지? 이렇게 재밌었나? 이렇게 쫄깃하다고? 야, 그냥 킨 건데. 행복사 할 뻔. 새로 산 게임들보다 재밌잖아. 야, 만족. 이거 손 풀리기 전에 한번더 싸울 수 있는데. 내 먹잇감이 될 자가 없나? 나와봐. 피해 축제를 벌여야겠어. 진짜 나올 필요 없었는데. 잘 나왔네. 그렇지! 피해 축제야. 아, 풀렸어! 칼로 찔러, 칼로 찔러, 칼로 찔러! 어차피 수명 오래 가기 때문에 누워서 피하지도 못하죠? 그냥 맞는 거죠? 와, 마법사 개사기. 아, 개사기. 개꿀잼. 와. 이거지. 이럴라고 게임 하는 거지. 돌아가자.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팔고, 아이템 팔고, 살거 없잖아. 아, 석화 보호 두루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어우, 레벨업 언제 하냐, 그래서. 게임 키고 1시간 넘었는데 1레벨인 게임이 있다니. 아휴. 개쓰레기 게임. 경험치를 6배로 받고 있는데, 지금. 솔풀이라서. 아, 참. 쓰레기야. 개사기 반지 껴서 주문량도 2배고. 개쓰레기야, 진짜. 들어가, 들어가. 다음 레벨이면 12인가? 조이야. 아, 명성은 되고 경험치. 아, 이거밖에 안 준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 지금 바실리스크를 죽이면은 7천이 들어올 텐데, 바실리스크가 석화포만 있으면 그냥 씹어먹는데. 아우, 개. 아, 투명한 포션 먹고 수면 걸. 아, 수면이 안 통하겠지. 겸 7천 주는 애인데. 아, 어떡하지? 아, 석화보호 두루마리 안 판단 말이야? 배울 걸 그랬네, 그거를. 갑옷을 배우지 말고. 아,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씨. 아, 참,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한숨 때리고요. 뭐, 한번 자긴 했지만. 야, 이거는 머리띠 팔아야겠다. 허리띠 팔아야겠다. 월장석 두 개. 그렇지. 아, 떼보자. 좋은 거 없냐? 아, 뭐 이딴 거만 팔어. 역시 이런 시골 촌동네는 안 되겠네. 도시로 가야겠네. 미개한 동네. 떠난다 나는. 빨리빨리 갑시다. 베레고스트. 아, 웃기지 마. 얘기했어. 이런 빅엿 필요 없어. 이거는 먼저 걸어야겠다, 이거. 좋아. 사이로 빠져나가! 들깨 정도는 문제 없어. 하나, 둘, 셋, 넷. 들깨 따위가 내 손그림을 할리 없어. 둘 재웠어, 둘 재웠어. 하나, 둘, 셋, 넷. 다 지웠다, 다 지웠어, 다 지웠어, 다 지웠어. 빨리 죽여. 하나, 둘. 그렇지, 얘 먼저. 와, 너무하네. 근데 이동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어. 빨리빨리 죽여, 빨리빨리 죽여. 거의 공략 방송인데 너무 잘하는데 게임? 아, 제대로 안 해. 자, 야! 미친 게임이네. 잠깐만. 아니야, 뒤돌아, 때려. 아, 빨리 때려! 개 못싸운다, 진짜. 미쳤다. 카이팅 해야겠다. 던져! 그렇지. 대실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던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이네? 아, 야! 싫어하냐? 열받아. 아, 꺼져. 말 걸지 마. 뒤져, 진짜. 어둠의 힘을 맛보여주는 거야. 가던 길 가겠네. 꺼지시게. 건방진 놈들. 1레벨만 올라봐. 다 뒤지는 거야, 진짜. 그냥 다 마법으로 다 찢어버리겠어. 내려가. 어후, 개꿀? 개꿀? 안전하게 왔다. 예스!
도와줘서 고맙네. 꺼지시오. 바쁜 사람이네. 아, 빨리 상점으로 갑시다. 닭돌이지. 아, 괜히 이벤트 발생하면 나못 이긴데, 감당 못 하는데, 나 지금, 진짜. 들깨 네 마리도 못 이기는 내가 뭘 하겠어. 일단 중앙으로 가. 센터로 가. 카케인 상점은 파는 데 아니고, 마리 상점이고 아무것도 안 팔고, 여관. 파이어, 뭐 어쩌고저쩌고, 집. 아씨, 여관 가자. 물약이 비싼 거라서 쓰고 싶지 않은데. 아, 꺼져. 말 걸지 마. 후. 허상 못 쓰고 실청 환영이었네, 실청도. 반짝가루 좋지. 지금 2레벨을 못 쓸 뿐이지. 아,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이거 5천원에 팔아, 무슨. 아, 꺼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I'm on it. 거미 못 이길 것 같은데? 들깨도 못 이기는 마당에 거미는 무슨 거미야. 아, 어떡하지? 란드린 소지품은 안 들. 아, 게릭 건들지 말고. 버닝 위저드. I'm on it. 꺼져. 아, 아무것도 안 파는 것 봐. 클라스. Right, what's this then? 스펜 길매. 마법을 어디서 배웠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2에서는 마을에서 알려줬는데. 마법을 알려주는 장소가 있었나? 나가보자. 게리, 퀘스트 좀 줘. 경험치 먹고 싶어. 좀더 얘기해봐. 300골드 준다. 여주인에게 안내해줘. 아, 갑옷 쓰고 갈걸. 들어와. 3대 3. 나 빼면은 저쪽이 사죠? 요청을 받고 왔어. 우린 보석을 갖고 왔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야. 이걸로. 야, 잠깐만, 나야! 왜 나야! 아, 투명하야? 투명한 시간 지나면 풀리는데 자신 있나? 허드라키를 해? 건방진 녀석. 안 되겠구만. 3레벨 마법을 쓰다니. 시사한 녀석. 1레벨 마법사한테 지금 1서클을 상대로 방어법도 안 쓰고 좀 덤볐다 이거지. 넌 죽었어. 잠이나 자. 겁나 쎄. 뭐야 쟤. 수면 안 통해. 미친 새끼. 안 통하는 거 뭐야. 공포만 있으면은 그냥 다 공포에 떨게 할 텐데 씨. 야, 때려. 한번더 때려. 그렇지. 실패. 번개사 실패. 라이트닝 실패. 아, 제발. 아하, 예스. 근데
그냥 싸워도 내가 질것 같은데? 아! 주인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 무거운 사람을 공격하는 게 네크로맨서의 일이지. 아 씨발 새끼. 아 어디서 건방지게 이씨. 수면도 못 버티는 것들이. 때려 빨리. 다음. 다음. 좋은 물약이 나왔구만. 오 예스. 다 했습니다. 예스! 호호호호! 게릭! 불만 있나? 이게 현실이라네. 이게 발러스 게이트지. 약하면 죽는 거지. 세 번을 죽었는데 내 탓을 해? 여관은 안 갔다 나. 아 식별 환경 어딨더라? 식별 환경 있으면은 공짜로 식별할 수 있지 않았나? 여기 뭐 하는 데였냐? 어 열 수 있네? 와 25골드나? 역시 부잣집. 대체 아무 능력도 없는 요새를 왜 파는 거야? 니라. Hey, yes, 무엇이 필요하지? Magic bandit, my hero. Now, where are the rest of your men hiding? 난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요. I'll be honest. I was betting on you having a legion of soldiers because you'll need it. So, you're the you there. 꺼지세요. Stand aside and give me the girl. 내 알바 아니요. 뭘 제공해 줄 수 있지? Why, only the most precious reward imaginable. 공정한 거래로군. Really? That's away with you, you pompous creep. Not again. Kendall, where did you go? We can't let her escape. Slaughter them all. 저기요. 예, 얘 잡아가세요, 얘. 개색. 2레벨만 없으잖아. 나 1레벨이라고. Really, sorry about what just happened. I didn't want to involve you, but if I hadn't run into you when I yeah about. 아. 그게 뭐지? 아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세요. 내 경험치 빨아먹지 마세요. 보석 가방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 쓸게요. 아이고 여행지 로봇도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꺼지세요. 꺼지세요. Seriously? After all we've been through? Sorted. 왜 나한테 쟤네가 우는 거야? 이상대잖아. 내가 이 마을에서 전투를 해야겠어?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 이 마을에서? 아 미친놈 안 걸렸어. 한 바퀴 돌아서 아 그러면은 이미 부활하겠구나. 여관으로 가. 테이 여관으로 가자 저쪽에. 어 야 마법 쓸라 그래 마법 쓸라 그래. 아 실한가요? 니라 양
물론이지. 보호해 주지. Now where are the rest of your men hiding? I'll be honest. I was betting on you having a legion of soldiers.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싸우자. 네가 나보다 센 거 같다, 야. You there. Stand aside and give me the girl. By my right as a wizard of fate, you shall not be privy to my men. 용기가 있다면 그녀를 데려가 보시지. Away with you, you pompous creep. Not again. Kendall, where did you go? 선빵 필승. 아 씨. 야 니라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얘는 나한테 맡겨. 너까지 니라까지 죽으면 완벽하다. 그렇지. 마법 다 쓰게 해. 그렇지 마법 다 쓰게 해. 그렇지 마법 다 쓰게. 야 산성화살까지? 야 망했다. 나 한 방에 안 죽지? 그건 부러짐. 니라야 부탁한다. 이겨다오. 니라야! 니라야. 니라야. 그만 놀고 빨리 와라, 니라야. 할 줄 아는 게 뭐니? 매직 미사일 쏠 수 있네. 빨리 와봐. 니라 레벨 몇이니? 1레벨이니? 야 잠깐만, 쟤 뭐야 못 쓴 거야? 아 그리스 썼다. 그리스 정도면 괜찮아. 빨리 와. 때려. 그렇지. 350 경험치.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잘 싸우는구만. 전투 끝났어, 미친놈아. 그리스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아, 지금 법사는 아이템도 없던 거요? You, 저 끝나야지 쉴 수 있단 말인가. 단검이나 사러 가자 그럼. 대체 언제 끝나니 저 그리스. 체력 6과 5가 한 팀이라니. 이제 1000만 모으면은 1업이다. 아! 얼마 받고 해서 두 배를 주겠소. 니라야 믿는다. 주먹으로 잡아라. 너가 주먹질 하는 동안 나는 미친놈이? 환상의 드리프트! 크게 돌아. 한숨 자자. 이 정신 나간 술집 아무것도 없구만. 퍼듀야, 길만 꺼져라. 로드 할 수 없다. 자존심 있지. 건방 둔방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경비! 여기 경비도 없냐? 이놈의 동네는? 뭔 놈의 동네가 있다위야! 매비동을 하자.
그만 쫓아와라. 나 언데드라 지치지 않아. 마음만은 언데드라고. 됐다. 예스. 알았어. 나 죽어가고 있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지금. 미쳤냐고 이 게임. 가다가 그분 만날까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나. 봐봐. 어 진짜 이럴 거야? 던져. 개 못 던져. 어 됐다. 아 뭐가 돼? 아이씨. 병든 기버링 이거. 이씨. 뭐야 이거? 고맙다 보석. 저거 다 입을 수 있구나. 몬타론 짜르 도움. 잘 됐던 것만 지켜줘. 잘했어. 아 잘했어. 고맙다. 아 나 이제 마법사다. 하이엣지로 간다. 아, 시상 최강의 전사들이잖아. 그렇지. 다 죽여. 야, 빨리 죽여. 1초가 아깝다, 1초가. 빨리 일어난다고 빨리 죽여. 그렇지, 겸시 개꿀. 아, 풀렸어, 씨. 망했다. 졌다, 야, 졌다, 또 졌다, 들키한테. 성장이 없다. 아, 씨. 아, 무시무시한 놈들. 저렇게 강하다니. 일단 갑옷을 해. 갑옷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갑옷을 빼고 불타는 손이나 매직 미사일을 넣어야지. 아, 승률도 불... 뭐가 이러냐? 들어가. 갑옷을 항상 걸고 다니자. 탈란티르. 그렇지요. 방어의 물약 3개. 어, 돈 푸짐해졌고. 잠깐만 기다려.
보석 가져가세요. 마법 무기. 말. 아, 저항 포션, 건강 포션, 폭발 포션, 절연 물약. 아, 나 피곤해졌는데, 갑자기 급 피곤한데, 지금? 산으로부터 보호, 야! 야! 석화로부터 보호 어딨어? 기름막. 필요 없구요. 식별 좋아. 4. 악으로부터 보호, 방패. 충격의 손, 야, 잠깐만. 아니, 아직 1레벨 안 끝나. 잠깐만, 일단 올려봐. 석화로부터 보 좋아. 야, 끝났다. 게임 셋. 이거 이제 폭업 각이다. 공포 2레벨 스킬이지만 좋은 거니까 가져갑니다. 공포 엔간하면 통하거든요. 네크로맨서라서 힘 약한 강상 걷는 거 수면 투명한 못 쓰는 게 진짜 헬이다. 화염화살 미리 사둘까? 해골함정? 해골함정도 네크로맨시 최강, 지금 단계에서의 거의 최강급 공격기술. 여기성기 필요 없고요. 하급주문의 비 좋지. 와, 돈 들어가는 것 좀 봐. 이런 별것도 아닌 거 팔면서 미친놈들이. 필요한 거 있나? 이제 다 충분한데? 현혹 한번. 아, 현혹은 솔직히 좀 그렇다. 별로지. 거미줄이 있으면 좋은데 거미줄이 없네. 그 좋은 게. 됐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공포는 당연히 배워야지. 해골함정, 해골트랩, 스컬트랩 당연히 배워야지. 식별 좋아. 식별은 당연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지. 가자, 세팅했다. 가자. 넘어가, 넘어가, 쭉쭉 가. 건방진 녀석. 잠이나 자라오. 좋됐다. 한 번 더. 존망. 무슨 남의 마법 상점 옆에 노골이 있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거였나? 그놈들? 그러면은 바꿔 주문. 일단 싸늘한 손길은 지금 가성비 최고니까 가져가야 되고, 서커로부터 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수면 안 통할 거 아니야? 레벨 높아서. 확정값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게 낫겠다. 와, 맞아. 어차피 레벨 1이라서 추가 데미지도 없고. 발러스입니다. 발러스 게이트. 빨리빨리 가자. 아, 진짜 왜 이러냐고. 아, 너 왜 마법 써? 누구 맘대로 마법을 써? 스크립트 적 공격. 아, 누구 맘대로 지금 스킬을 써? 지금 내가 다 쓸 거야. 아, 이거 못 나가나 여기서? 아, 나갈 수 있네. 아, 됐다. 녹화 한번 끊고 우리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 자, 이어서 가야죠. 이제 경험치를 빨아먹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얼마나 가는 거야, 지우지가? 기억이 안 나네. 어딨어? 1시간이야? 야, 오래 가네. 근데 싸늘한 손길로 잡을 수 있나? 아, 미친 게임. 들어와. 때려봐. 건방지게. 졌다. 바실리스크 어딨냐? 여기가 아니었나? 아, 이 숲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였나?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여기 아니구나. 아, 도적이 있을 리가 없지. 빨리 경험치 내놔, 경험치. 아이고, 가도 내가 대기를 못하면 큰일 나는데. 여기였나? 늑대들 가라. 여기 아닌데?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였나? 아니야, 여기 그거잖아, 다리잖아. 어디야, 여기 뭐 하는 데야? 여기 위쪽이었나? 빨리빨리 경험치 캡슐 캐러 가자. 내 경험치. 아, 거미인간이 있네. 아, 너무 많은데요? 좋아. 잠깐만, 안 좋아. 올라갈 수 있니, 제때? 올라가기만 하면 돼.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아니었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가는 거였나? 아, 이건 좀 심하지. 나 갔다가. 라스우드 밑으로 가면 되나? 아, 어디였지? 쭉쭉 가, 다 씻고 그냥 걸어가. 오른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다. 그렇지. 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아니야, 무타민은 안 돼, 무타민은 못 이겨, 안 돼. 잠깐만요. 연락이요. 바로 걸어. 그렇지.
근데 근접 공격 있었냐? 아니 이길 수 있어. 이거 어쩔 수 없구만. 갑옷을 넣고 못 이길 것 같은데. 한 마리 있는 걸 먼저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한 마리 있는 것까지 못 가겠지 내가? 일단 1대1을 잡고. 전사했을 때 그렇게 쉽게 잡았는데. 아, 타코가 너무 낮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명만 죽이면, 한 마리만 딱 죽이고 도망가면 돼. 와, 딜 끝내준다, 냉기 딜. 그렇지! 레벨업, 1400. 약한 건 1400.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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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트리아 꺼져! 어우, 힘들어. 야,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1레벨. 아, 너 레벨 이때 1레벨 추가 하나 생겨? 아, 레벨 이때 2레벨 못 썼어? 아, 그랬었나? 잠깐만, 좋댔잖아. 아, 뭐 들깨가 기어나와, 뒤질라고 진짜. 타고 싶니? 잠깐만. 기다려봐, 자식아. 야, 이제 체력 10이야, 이 건방진 댕댕이놈아. 아, 뒤질라고 진짜. 주제를 몰라요, 내가 아직도 1인 줄 알아. 좋아, 잘 내려왔다. 딱 2위시다. 불탄전 3개면은 잡을 수 있겠다. 왜 니가 나와? 죽고 싶은 건가? 한번 떠? 12야 나 체력. 1레벨 전사급이 방어력도 민을 저기 저기요? 야 너는 꺼져. 코락스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아 이미 풀렸다. 아 이거 껄끄럽잖아. 올라가 코락스. 말하는 굴. 여기서 떠나시오. 꺼지시오. 네크로맨서라도 굴이랑 안 놀아. 스켈레톤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디자인은 나와줘야지. 딱 테라논 뒤졌다. 딱 돼! 빨리 빨리 때려! 야 이렇게 안다는 건 오바잖아. 너 잡고 600만 먹으면 3레벨이야.
여기 온 내게 불가능은 없다. 야, 아 그러지 마 진짜 인간적으로. 잘 좀 때려봐. 제발 부탁이야. 그러지 마 진짜. 뒤져 진짜. 에이 왜 그래. 자꾸 튕겨. 2레벨이니까 매직 미사일도 셀. 2레벨이니까 매직 미사일도 셀라나? 아 일단은 지금은 싸워야 되니까. 꺼져 코락스. 뒤지는 수가 있어요 코락스군. 어디서 석화를 걸어.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때려. 어딜 도망가 이씨. 때려 빨리. 하나 둘 셋. 좀 잘 좀 때려보자. 그렇지 심각해 심각해. 겁나 약하네 진짜. 정도껏 약해지는 거 아니야? 씨 열받네 진짜. 킹 받네. 한 대 맞추면 돼. 그렇지 아름다운 경험치와 아이템. 예스.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찾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살려주지 않겠어. 잠깐만, 나 너 못 이겨 지금 미친놈아. 뭐야? 아 공포? 안 통해. 쓸걸 써. 네크로맨서야나. 한번 비벼봐. 바실리스크한테 안 맞으면 그만인데. 아. I'm on it.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비빌 생각하지 마. 쭉 내려와 쭉. 좋됐다. 했다 했다 했다. 아 씨 못 썼어. 아 두 번 연속으로 끊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진짜. 양심이 없는 건가. 너만 잡으면 1업이다. 레벨업이 되는데 내가 그걸로 욕할 순 없지. 아 3이야? 그렇지. 한 번 더. 야 웃기지 마. 내가 더 강하다고. 비둘갑주의 힘을 보여줘. 맞지만 않으면 돼. 맞지만 않으면 돼. 어차피 한타 싸움이야. 반전지 석화왕선이나 쏘는 나약한 이빨로 미들갑주급 마법을 부술 수 없어. 아. 개새끼. 개새끼. 아이씨.
와, 진짜 다크소울 보스 잡는 거랑 비교도 안 돼, 긴장돼. 비교도 안 된다, 진짜. 그냥 굴러서 피하면 되는데, 얘는 피할 수도 없고,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즐거움이지. 이게 게임이지. 아, 그만. 너의 로맨스를 위해 빨리 적을 도륙해라. 아, 야, 제대로 싸워.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아, 야, 주먹으로 때려, 그냥. 주먹도 19야. 개빡치네. 개빡치네. 한번 더.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수면 안 통하다, 이거 너. 아,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야! 써야 될까, 가속물약? 아, 가속물약 솔직히 아까운데. 아, 진짜. 암 걸린다, 암 걸려, 진짜. 내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번에 엄마라면 훨씬 세질 텐데,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게. 안 통해, 안 통해. 바실리스크 역시 1400짜리한테는 안 통하지. 아, 그냥 아예 안 통하네. 그럼 불타는 손이 지금 제일 센거 아니야? 사실상 OP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체력도 채워주긴 하는데, 알록이 더뭐 지금 쓰는 건좀 오반 거 같고. 딱 돼. 그렇지. 차갑고 뜨거운 입맛. 때려 빨리. 다음 거 때릴 때. 잘만 꽂히면 진짜 센데. 그렇지. 그렇지. 이번 거 때리면 된다. 안 맞으면 돼. 기도해. 다음 거 때릴 때. 이번 것도 안 맞으면 돼. 어, 제법인데? 3레벨이면은 붙을만 하지 않을까? 그 녀석이랑도. 그래, 빨리. 좋아, 한번 더. 와, 근데 사드나 손길이 세긴 세네. 보통 마법이랑 가성비가 다르네. 전사 커브털이잖아, 진짜. 이 피해가 뭐니?
그렇지. 아, 드디어 업했다. 진짜 어려운 게임이야. 2레벨 주문 2개 좋아. 공포 2개라는 거네. 공포 좋지. 나 이제 수면 쓸 필요 없다. 수면보다, 아, 이거 이 세팅이면 딱이네, 이제. 또 잡을 거 없나? 4천이면은, 아, 만타민을 잡으면은 그냥 한 번에 폭업인데. 맵 끝이 어디였지? 아래쪽은 없었나? 저기 왼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끝이구나. 와, 공포 배워서 든든하다. 공포는 든든하지. 왔다, 왔다, 왔다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공포 먼저 써봐. 아, 얘랑 타이밍 비슷해가지고 못쓸것 같은데? 아니고요. 쏴, 빨리. 그렇지, 공항. 들어갔지, 공항 들어갔지. 역시, 네크로맨서의 공항. 네크로맨서의 네크로맨시. 네크로맨서가 쓰는 네크로맨서의 네크로맨시. 좋아, 라임 좋아. 빨리 좀 쫓아가 때려. 진짜, 이거는 극혐이긴 하다, 솔직히. 이거는 멜프의 소용운석 나올 때까진 극혐이겠다, 계속. 계속 극혐이겠는데. 야, 그만 도망 다녀. 야, 엄한 놈 걸렸잖아, 지금. 풀렸잖아, 아. 그냥 싸워야겠다. 2레벨 주문 좀 사올까? 아, 씨. 뭐 이래. 황당하네, 좀. 아, 공포 좋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1대1에서는. 어디였냐? 내려가! 차라리 반짝가루가 낫겠는데? 아싸리 그냥 할 거면은. 여관에 살고 그랬나? 그리고, 가능하면은. 꺼져. 나롤못 이겨. 3레벨이어도 못 이겨. 극혐이야. 개극혐이다, 진짜, 게임. 내가 잡아줘, 저거. 저 새끼 또 따라왔어, 눈치 없이. 어우, 씨발. 눈치 없는 새끼. 어우! 안 때리네? 때리잖아. 못 때렸고요, 내가. 야, 도와줘! 여기 네 집이야, 미친놈아! 도와줘! 이렇게 힘든 게임이 세상에 존재한다니.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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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준비해. 와, 진짜 소름이다. 이건 진짜 소름이야. 빨리 때려. 이 좁은 데서도 못 때리면 어떡해?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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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쫓아가. 살덩이 골레마, 일 좀 해라. 너무 혐인데요. 2층은 없나? 야, 마법 좀 알려줘. 2레벨 스킬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소모템 써가지고 다 잡아야 되나? 2레벨 스킬 주세요. 화상분신 못쓰고, 실청 못쓰고, 수면 20점 더 낮아야 돼, 못쓰고. 아, 피곤해. 화염화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데미지. 2레벨 주문 있어야 되는데. 아, 2레벨 이렇게 없었나? 이거라도 써야, 이거라도 써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힘만 올려주는 거죠? 그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만 올려주고, 아휴, 타코를 올려주는 건 몰라도 좀 그런데. 사실상 좀 맞출 게 없잖아, 지금. 바실리스크 레벨 높아가지고 다 안 통할 것 같은데. 투명화를 못 쓰는 게 너무 크다. 인간형 속박. 아, 이거 그럼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야 돼? 야, 무기라도 내놔. 폭발 물약. 야, 너 그 가속 물약 없냐? 아니면 힘 세지는 물약이라도 줘봐. 씨발. 아, 이거 그냥 이거 먹고, 아, 이거 먹고 그냥 죽일까? 공격 마법 넣어서. 아, 돈 너무 아까운데. 에이씨, 됐어. 뭐 2층 없냐 너희 집은? 지금 왜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넓은 거니? 내가 2레벨 마법을 착각하고 있었네. 아니, 착각한 게 아니라 산성화살 같은 거 있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안 팔어? 아씨, 독한 놈. 이거 아싸리 그냥 이거 불러오죠. 어차피 한 개 없으니까. 한 개 없어 불었어. 자, 그걸 쓰면 어떡하니? 이걸 써야지. 레벨업해서 데미지가 늘었을 텐데 저거밖에 안 바뀐다고요? 아, 진짜 세다. 15 들어가 데미지가. 와, 이렇게 세다니 진짜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여관 가서 반짝 가루라도 가져와야겠어. 빨리 때려. 사망 직전인데 지진 않겠지? 15인데. 아, 야. 야! 반짝가루 가져오라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일단 한 마리 잡자. 아, 이거 레벨업 하면 그냥 금방인데, 솔직히. 아, 야, 구피해. 그래, 레벨업 했으니까 데미지 늘었어야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서 여태까지 분노나게. 에이, 할 수 있지? 18 체력이야, 이길 수 있어. 니가 데미지가 더 세 심지어. 그렇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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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가. 여관으로 가. 여관으로 가. 빨리 가. 아, 공포 엄청 좋긴 한데 너무 맞추기 힘들다, 인간적으로. 야, 타코 높은 것도 아니고. 에이,
여기 못 맞추니? 아이 대장고 오랜만이네. Right, what's this then? 테론 푸이루임. Kiss me, blimey. What you wish done? 플러스 1 단검도 깨지나? 아, 뭐 단검은 됐고 솔직히 필요도 없고. 아, 역시 이 정도가 너의 한계구나. 강력하다. 15 데미지다 단검으로. 맞출 일은 없겠지만 단검이나 해놔. 여러 개 안 파니? 한 다섯 개 줘. 알아서 재활용해. 바닥에 둘 테니까. 반짝가루 내놔. 반짝가루! 반짝가루만 있으면은 싸늘한 손길로 그냥 싸늘하게 만들어주겠어. 반짝가루다. 야, 그래도 3레벨이나 되네요. 엄청나게 업했어. 데미지도 꽤 많이 세졌고 꿀리는 게 없는데 이제 필드몹에 엔간한 애들은 다 이기겠지. 야, 바실리스크 노가다 진짜 꿀이다. 예이. 반짝가루는 또 투명화도 감지해주기 때문에. 4하면 24초. 내 때릴 때만큼이죠. 어, 좋죠. 이거 안 통할. 내 손 굴림이 좀 무섭긴 하네. 아, 공포는 하나 있어야겠지? I'm on it. I got some cheap beer for ya. Here now, get out. You tell him, Marl. 꺼져. Sorted. 가자. 거미 먼저 잡고 가야 되나? 거미 경험치 얼마 주지? 거미 잡고 가자. 금이야. 거미 이길 수 있겠지? 거미 정도는 이겨야지.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거미 가능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포를 먼저 쓰느냐인데. 와, 씨, 네 명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진짜 개징그럽다. 실화냐? 와, 겁나 세 데미지. 빨리 맞춰. 빨리 쫓아가, 빨리 쫓아가! 서로 블로깅 해주는 것 봐, 미친놈들. 아,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니? 양심머리가 없는 거니? 아, 야, 풀려, 이거! 공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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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집에 어떻게 이런 게 나왔냐? 진심 집에 불 질렀다, 진짜. 내가 이 집 주인이었어도. 아, 뇌물 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힘들겠는데? 270? 어, 괜찮게 나오네? 좁은 입구, 좁은 입구 메타. 커다란 검 이리 오고. 법사의 방어력이 아니거든요? 방어법을 통해서? 새로 맞춘 단검의 힘으로. 그렇지. 여기서 한숨 자면 좋겠는데? 지나갑니다. 꺼지세요. 지나갈 거예요. 꺼지세요. 지나갑니다. 몬스터는 잡아줄 거지?
이놈들아. 몬스터 잡는 건 도와줘야지, 양심 있으면. 세상 세상, 이렇게 맙소사일 수가 없어요. 아, 문을 왜 닫어? 배수의 진이야? 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실화냐? 재워줘. 미친 게임아. 이거 둘을 내가 어떻게 이겨? 소모업도 없는데. 아, 맵 이동하자. 아, 꺼져! M신공 하지 마. 무슨 워크래프트 프로게이머야? 독이면 죽잖아! 해독자 없는. 미친 반응 속도 실화냐? 일로와.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딱 기다려. 갖다 와서 죽일 거니까. 아이고, 혼자 있니? 혼자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신 있니? 그렇지. 싸늘해, 싸늘해. 겁나 쎄. 이것이 반짝가루의 힘이여. 거의 전사급. 메모리. 아! 반응 속도 좀 보소. 야, 독 걸리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증표. 아, 개무슬모.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독한 새끼들, 진짜. 세상에 제일 독해, 진짜. 아, 야, 야! 무슨 들깨야! 뒤지고 싶어? 어, 진짜, 어디서 지금. 들깨보단 세졌다고. 둘라게 탑은 가면 저승이고. 어디였지? 여기였지. 아, 고요하다. 딱 돼. 일단 너부터 죽는 거야? 아니야, 너부터 죽어. 실명. 너부터 죽는 거야. 아, 거 공속 겁나 빨라. 와, 이길 수 있냐? 큰일 났다. 아, 쟨 잡아야 되는데, 쟨은 경험치가 폭탄인데? 쟨 죽여야 되는데? 쟤는 가속물약 쓰고 죽여야겠다. 쟤, 저 녀석만큼은 죽여야 된다, 진짜. 쟤는 7천 주지 않나? 거의 2업이야. 빨리 쏴. 그렇지. 실패했니? 먹어, 이거라도.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니, 아니, 지금 먹지 마. 먹으면 망해.
야, 왜 이렇게 취소를 잘 시켜? 때리질 못하네 그냥? 오메 때리질 못하네 그냥? 잠깐만 위에 있는 놈부터 끌어오자. 그렇지 더워 더워 쭉 죽어 쭉 죽어 쭉 죽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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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왔어요 고객님 뒤지시면 됩니다 아 다 때리고 써야겠다 졸았잖아 왜 튀어 왜 안 때려 그렇지 하나 둘 셋 쥐고 튀면 돼 그렇지 아 레벨업 하고 하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자 대기하다 보면 나오겠지 뭔가 아 레벨업 해 일단 레벨업을 해야 돼 레벨업을 해야 돼 박살 내버리기 전에 입 조심해 좋은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군 졌군 쟤네 못 이기는데? 딱 봐도 100% 못 이기는 구성이잖아 뭐야 아 300점만 더 먹으면 되는데 300점을 먹을 놈이 없다 솔직히 말해 300점도 먹기 힘들다 지금 너무 찐이다 그냥 잡자 조금의 소비를 지금 감안해서 아, 실수. 걸 거 다 걸고 한꺼번에 가자. 왜 안 걸어, 이씨. 먹어. 공의 두 배지? 공의 두 배 걸고 공포 걸어도 되겠는데 속도 빨라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아 야 잘 왔다 야 너가 있었니? 빨리 빨리 때려 뭐해 아 웃기지 마 그래 자리를 잡어 좋아 레벨업 경험치 먹었어 좋아 레벨업 해 타코 감소 좋아 1레벨 2레벨 하나씩 이건 됐고 타코 감소가 좋다 24야 나 할 수 있어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버려! 돼버려! 난 안 되는 거니? 강하구나. 이 자식 강하군. 반짝가루를 하나 더 넣을까? 이리야 불러와 일단 레벨업은 해야돼 아 쟤 너무 세서 안되겠는데? 아 그게 시전이 바로 들어갔네
저거 전에 말할 줄 알았는데? 아, 웃기지 마. 이리 와. 도망을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대 더. 다음 때를 때리고. 그렇지. 깔끔해. 그렇지. 와. 너무나 아름답다, 야. 아. 지쳐서 텐션 다 떨어졌어. 근데 1시에 켰나? 아직 2시간밖에 안 했네. 열심히 하자. 두 개 더 생겼고요. 아, 뭐 넣어야 되냐, 진짜 진심으로. 불소는 맞는 것 같아. 아직 그 역발 나가 지금. 3레벨을 두 개야? 지금 두 개 나가는 거야? 지금 두 개 나가도 약할 것 같은데? 불 쓸까? 아이, 매직 미사일 써. 이 조합에 반짝을 하나 더 넣어. 건방지게 지금 나를 노리고 온 거냐? 이 녀석아? Go on, man. You're watching. 딱 돼, 어딨어? 아, 이렇게 걸로 가면 안 되는데요? 아, 아, 해서 해서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냐 너? 폴린드야? 방패도 없는 놈이? 아, 사륙자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얘네 왜 이래. 이제 마법사라고, 이제 마법을 쓰면 싸운다고. 저런 놈들한테 꿀리면 안 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강력한 그분을? 내겐 너무 강력한 분인데? 질 것 같은데. 지금 독만 뿌리고 있지? 먹어봐. 어? 잘 들어간다? 그렇지. 내가 더 강해 이제. 물량 먹으면은 물량 먹으면 당연히 생각이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더 강하면 돼서 결과적으로. 야, 나 빨리 마법 쓰고 싶어 더 강한 거. 그렇지! 7000 경험치! 아... 와, 2000만 더 모으면 레오비아 또. 야, 따라와봐. 위에 쓰레기들 있거든? 청소하자고. 잠깐만, 자자자자자. 했어, 했어, 했어. 저장했고. 니가 법사냐? 니가 법사였니? 말을 하지 그랬어. 아! 졌다. 사고 경직 들어갔다. 미쳤네 진짜. 아, 이건 공포야. 이건 공포 넣어야 돼.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저저저저 너너너너너
레벨 내가 더 높겠지. 아, 아닌가 보다. 못 이기네 쟤네? 이길 줄 알았는데? 물량 먹고 좀 때리면은 달 줄 알았는데 첫타가 안 맞은 걸 보니 조짐이 안 좋아. 안 써도 날 것 같구만. 그놈들 한번 노려봐. 요놈들 하나만 쥐고 빼면 되니까. 아 뭐야. 아 맞았다. 아 아 공포 걸려 무슨 네크로맨서가. 그건 아니야. 너 왜 공포를 안 쓰니? 뭐니? 얘 때려. 공포 걸린 놈 때려. 끌고 가! 안 통해 공포 네크로맨서야. 부서졌다고? 아니야 아니야 다음 무기서 다음 무기서 다음 무기서 한두 개가 아니야 무기가. 야 망했다. 산성 화살이다. 끌고 가 끌고 가 지옥까지 끌고 가. 아 쟤는 공포를 못 걸면 내가 지는데? 일단은 아니면 쟤를 죽여보자 그냥 아예. 너를 죽이자. 아 너가 공포가 안 걸리면 안 돼. 탐이나 비타민인지. 아 그걸 맞으면 안 돼. 그렇지. 아, 이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저거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때렸네. 저건 안 걸리니까 안 걸려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걸어봐. 그렇지. 때리고 때려 때려 그냥 때려. 때리고 주문 걸 때 지금 공포, 공포는 상관없어. 산성화살이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지금, 지금, 지금! 아, 그걸 맞냐? 이 미개한 녀석아. 아마 데미지 좀 낮아서. 하나, 둘. 아. 귀찮은 녀석 이거. 제법이구만. 역시 1대1은 어둠의 마법사끼리의 신성한 대결이. 첫 번째 공포지. 공포 상관없고. 끊었냐? 아 못 끊었네? 아 이거 일단 내성굴림 확인했네. 산성화살 자체를. 아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아 이것보단 잘해줘. 나도 산성화살 좀 줘. 나는 환영마법도 못쓰는데 치사하게 산성화살 정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걸리네? 그럼 꺼져. 다 걸려 다 걸려 다 걸려 다 걸렸어. 역시 네크로맨서야. 자기보다 상위 마법사한테 걸었어. 주문 쓰는 거 보니까 쟤도 이래 이서클인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거지 또. 뭐 어쩌자고 이렇게 못 맞추니? 야, 저건 뭐야? 웃기지 마 진짜. 이거 잡아야 돼. 웃기지 마. 아 꺼져.
야! 아, 씨,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어디서 저게 튀어나와?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헬인데요, 많이. 한번 이걸 써볼까? 화상분신을 못 쓰게. 된 거야? 뭐야, 된게 아니야? 너무 빨리 써서 화상분신 걸기도 전에 써버렸나 봐. 아, 미쳤네, 진짜. 대사 끝나고 바로 쏘면 되겠지? 지금. 그렇지. 아, 야. 아, 뭐야. 맞았어? 안 맞았지? 이겼다, 이겼다. 일단 얜 이겼어. 일단 얜 이겼어. 빨리 써, 빨리 써. 아, 씹혔네, 이씨. 야,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200? 야, 뭐야. 이거, 그거야. 산성그룹 아니야. 악취그룹, 악취그룹. 됐다, 됐다, 됐다. 아, 저 멜프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잡을 수 있지, 확실하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가까운 데로 가, 일단. 아! 예! 야, 저거 자꾸 랩업 하면은 쟤도 이제 포션 없이 잡겠지? 야, 이거 여기서 제일 버리네. 제일 없애버리네. 안될줄 알았는데. 하늘이 나 봤어? 아, 날왜 보고 난리야? 죽고 싶냐? 봐서 눈을 감았어야지. 일단 여기까지 쓰고, 야, 가속 물약이 좋긴 하다. 저걸 잡게 해주네. 솔직히 진짜 못 잡는 각이었는데, 야, 무슨 선빵으로 그냥 날 맞춰. 일단 얘 자꾸 레벨업 하면 되니까. 반짝가루 좋아. 반짝가루 정말 좋다. 한번 보자. 방어도 마이너스 4, 페널티를 받게 되고. 마이너스 3은 좋은 거 아니야? 공격 굴림과 방어도, 아, 뭐 저렇게 나눠놨으니까. 야, 매직 미사일 세다. 시다. 아, 무슨 EP예요? 그렇지. 5레벨이니까 3발 나가네, 매직 미사일. 3레벨 주면 스컬트랩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진짜 리얼 끝났다. 매미. 하여튼 이제는 필요 없잖아. 싸늘 손길 자체가. 이제부터 맞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애초에. 매직 미사일 가. 공포 가고, 공포 좋지. 이제 원거리니까 뭐. 해골 함정 2개. 야, 해골 함정이 이제 내성 보너스 받아서. 아야야, 뭐야. 너 여기도 있었어?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쉬고 올 거야, 다 꺼져. 아, 휴가 냈어. 야, 다 꺼져. 뭐야. 아, 뒤질라고 지금. 어디서 지금 매직미사일 3개 맞으려고. 정신 못 차려. 주제를 모르는구만, 지금. 야, 기대된다. 황홀하다, 진짜. 몇 레벨이야? 5레벨? 걔 행복 게임이잖아. 이게 게임이지. 이런 게 게임이지.
리그모어 모드 그것이 대사만 줄창 읽고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게임이지. 그래 이거지. 좀 이것도 안 했네. 이거 사실 되게 좋은데 내성 가진 애들이 많아서 문제지. 저거 잠깐만, 저거 능력, 저거 무슨 속성이었죠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동력이구나. 뭔가 느낌은 동력이 아닌데. 아 반짝가루도 필요가 없네 생각하니까. 이제 평타 안 때릴 거니까. 저 새끼 왜 나와? 꺼져. 그렇지. 아 잡았고. 아 튼튼하게, 엄청 튼튼하다. 반짝가루를 이렇게 맞고도. 와 저거를, 저거밖에 안 달아? 하지만 매직 미사일을 8발 맞는다면 어떨까? 깜찍한 녀석. 아 실시간 방송을 다시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잠깐 쉬었었기 때문에. 이게 마법사지. 그렇지 이제 마법사처럼 싸우네. 이거제. 빨리. 그렇지 7000 경험치 그냥 냠냠이고요. 질이고요. 마법 해제에 나왔다. 야 미쳤다. 아 아니 미친 개. 아니 미 개. 에? 이거 그렇지 동력. 그렇지 완벽하죠. 악취구름 하나 넣으면 되네. 아 진짜. 야 이제 12000 올려야 돼? 12000은 오반데? 12000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딱 들어와. 뭐야 아, 매직 미사일 3개로 힘든데. 야 근데 매직 미사일도 확실히 세졌다. 옛날에 그 매미들이 아니네. 아 이거 이기냐? 레벨이 올라가서 되지 않을까? 속도 좀 되고. 와 근데 매직 미사일 세 발로 이 정도가 날아 이제? 와. 너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뜨냐? 3에서 6인데. 빨리 때려. 이 생에 이겼다 내 생각에는. 야, 경험치 노가다 예쁘게 잘 했고요. 너무 세졌다. 이렇게 강해지다니 짧은 시간에. 만족. 돌아갈까?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제 뭐 길에서 누굴 만나던 꿀리지 않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가지마. 아 조금 꿀려 솔직히. 이거 빠져야 돼. 수면 수면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약한 애들을. 아이 망했다. 망했다. 잠깐만 얘들아. 그건 아니지. 왜 이렇게 못 맞추니? 아 이거 정의의 심판이 필요한 건가 보구만. 어디 정신 못 차리지. 계속 굴림 해야지 이제. 얘부터. 그렇지. 그렇지. 아 찍어 죽이는 이 맛. 어, 좀 버텨? 크으, 상점에 팔아도 좋지만 퀘스트로 팔면 더 꿀인. 예이, 어휴 버텼네? 이 녀석 감히 버텨? 야 너무 좋다.
아, 밝은 날 가자. 이게 게임이지. 일로 왜 왔더라? 돈 만나러 왔나? 돈이랑 그 거미 캐스트계로 왔나? 와, 잠깐 나갔다 왔는데 5레벨. 아, 이거 만렙 몇이었지 지금 원에서? 11인가 이 아니었나? 아, 레벨 곱하기 2였으니까 10인가? 10. 얘들고 주세요 이걸. 일단 돈부터. 돈. It's about time. Bring me another. Then why do you bother me? Be gone. Listen carefully. If you continue to. 그러지 마. I'm on it with my bare hands. 그러지 마. 나 너랑 동료 되고 싶다고. Then why do you bother me? Be gone. I'm on it. 저 새끼가 뒤질라고 진짜. 동료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해? 5레벨짜리 강경술사한테? 라드린 아이템에 내놔. 예스. 혹시 200이 뭐니? 아, 14,000을 먹고 왔는데. 미개하기 그지없는 녀석. 아 맞다, 비코니 어디서 만들어? 비코니아랑 연애할 거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비주얼인데 원에서는. 못생긴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왜 가는 거야? 우리 코니군. 아 맞다, 나 이거 해야지. 와 진짜 엄청나긴 하네. 이게 낫다. 원거리가 낫겠다. 아 청소 좀 처리 좀 해. 다음에 하는 걸로. 아 지금 팔고 오자. 아 귀찮네 이거. 야, 3레벨 마법을 쓰다니 엄청난 성장이잖아. 한숨 자고요. 내 거 좀 사가시고요.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어차피 스컬 트랩 쓸 거고. 아 2레벨 스킬로 됐고. 아 뭐지, 필요한 게 없네? 동료 모아가지고 빨리 깨면 되겠네? 동료를 모아서. 야 황홀하다 황홀해. 이제 6레벨 찍는 건 진짜 오래 걸리겠다. 분할까지 되면은 경험치. 야 근데 마법사로 잡아 지는구나.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타커가 너무 낮아서. 되네 또. 싸늘한 손길 겁나 쎄. 아 뇌정지 왔다. 여기 가면 되나? 아 뇌시킬 가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비코니아 어딨었지? 비코니아 기억이 안 나네? 뭐야 비코니아. 내가 기억하기로 어디 꼭대기 대각선 위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코니아가 강이 있는 숲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뒤져봐야 알겠는데. 하이엣지에서 가보자 한번. 하이엣지에서 옆으로.
지금 뭐 길에서 뭐 만나던 엔간해서 이기니까. 아 근데 공격 보정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회피력의 손길 같은 거 맞추기 쉽게 그딴 게 없어. 기반이네. 야 쟤도 쿨하다. 지나가는데 대화도 안 걸어 기반. 겁나 쿨해. 뭐야 너는 스타크. 아 마법 훔치겠다고? 맘대로 해라. 퀘스트에 뜨지도 않네? 여기 깼는데 깼다고 안 떠. 뭐야 연맥이는 거야? 아 뭐 또 시킨 거 있어? 아 뭐야 이씨. 아, 스켈레톤이 강령술사한테 개겨? 너 따위는 매직 미사일로 충분. 죽는다 진짜. 아 뭐였지? 나 뭐 보고 있었지? 아 조비얼 저글러 여관에서. 어 조비얼 저글러 여관 가야 돼? 나중에. 아야 이 엣진 아니었고. 여기는 아닌데. 어 여긴 것 같다. 아, 여기였나? 내려가봐. 아 모르겠는데. 가보면 알겠지. 내가 알기로 맵의 왼쪽 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만났다가 걸렀었기 때문에. 성직자인 비코니아. 아 이제 드로우 다크엘프 성직자인 비코니아와 강령술사가 해골을 같이 소환해서 해골 콜라보를 하는 거지. 꺼져. 미쳤나 진짜. 빅녀을 이렇게 매겨. 야 너 통하냐 근데? 수면? 아 수면 안 통하네. 수면 OHD보다 높다는 거죠. 히트다이스 공포 걸고 신명나게 쏴주겠어. 어 뭐야 고문. 아 공포 내성이야? 뭐하는 종족이지? 쇼리 저게 뭐야? 어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그거 아니야. 진정해 얘들아. 그리스 쓸까? 그리스 사와야겠다. 하이엣지 가서. 그렇지. 사망 직전이십니까? 5000 경험치. 아 맞아 이런 녀석이 있었어. 뭐 이상한 거 소환하지 않았었나 원래는? 뭐야? 어이구 제법 센데. 나 진짜 체력 없는데 이제. 잠깐만 이 친구야 잠깐만. 아씨 진짜 씨 진짜 아우 이제 나 왜 이렇게 늑대 약하냐? 애견가라 그런가? 어 됐다. 구울 있지 않았나?
구울은 공포 안 통하겠지, 언데드니까? 근데 여기 비콘이 없잖아. 아, 늑대다. 늑대는 칼로 충분하지. 다섯 대 때려서 죽는다고 치면은 30초네? 미친 게임. 와, 진짜 매직 미사일 엄청 약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여기는 경험치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왔어. 그래도 5천 먹었고. 5천이나 먹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5천만 더 먹으면 레벨업, 6레벨 마법사. 아, 기대되는데. 소환 마법 좀 놔주면 좋겠는데. 진정한 솔풀은 소환수한테 나오는 거지. 특히 이제 5레벨 빨리 찍어서 강령술사가 되면 좋겠는데 말이야. 여기는 어디였냐? 여긴 뭐 없나? 베일로스 나오는 데인가 혹시? 비코니아랑 베일로스랑 다른 데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베일로스는 원에서밖에 못 쓰니까 베일로스 쓸까? 아, 무슨 들깨가 나와, 건방지게. 꺼져. 봐준다. 시간 아까워서 봐준다. 여긴 어디야? 여기 아닌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 여기 아닌데 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엔 아니고.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오냐? 야, 무슨, 나, 너, 여기서. 야, 같이 죽자! 건방진 놈들. 그렇지. 내 기술은, 내 기술은 또 잘 안 통하지, 네크로맨서라서. 정말 좋아. 알크스타 학교. 아, 여기 적이 많아 이놈의 동네는. 간다. 아, 나 좀 바꿔야겠다. 수면 좋다. 역시 수면이야. 역시 저레벨 핵사기 스킬 겁나 쎄. 여기 뭐하는 데였지? 아, 맞아, 여기 유령 있는 데구나. 그럼 대체 비코니아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데 있었나? 여기서 내려갈까? 비코니아 돈 베일로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보호막도 안 걸고 무슨 깡따구리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야, 망했다. 그리스가 낫겠는데? 그리스도 좀 해야겠는데 하나 정도는. 그리스를 하이에즈가 사야겠어.
야, 그렇지. 어디 장애병들 실력 좀 볼까? 야,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너무하잖아. 와우. 그렇지. 야. 아 진짜. 아 진짜 미쳤나 봐. 야! 그만 안 해? 제때 자야 되나? 수면이 필요하다고. 얘는 수면 안 걸리지. 도구로 죽겠다, 야, 가기 전에. 졌다. 아, 왜 여기서 고생해야 되는 거야? 일로는 못 가나? 이 끝쪽으로? 재밌는 퀘스트를 원하는데 말이야. 여긴 뭐 하는 동네야? 아, 너 못 써 이제 갑옷? 야, 고작 미들 갑주급 방어력 올리는데 계속 써줘야 되는 거야? 진짜 불편하다. 심지어 9초야. 나 이거 못 써먹겠는데. 아 진짜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죽어 진짜 둘 다. 넷 여섯 다. 와 공이 빠른 거 봐라? 그렇지. 아 그 귀찮은 놈들. 악으로부터 뭐? 뭐야 저 하얀 거는? 행운 같은 건가? 적외선 시야? 하에서 구분이 안 가. 어메. 아우 맵 상막한 거 보소. 뭔가 느낌 있는데 왔다. 왜 널 죽이지 말아야 되지?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추풍 낙엽이야, 다 덤벼. 아, 다 덤빌 때가 아니다. 나 방종할 시간이다.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나가야 된다고 지금. 나기 전에 쓰디그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이건 못하고 이거 뭔 짓이야 지금. 꼴이 정예병이라고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